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나만의 화장실, 토일리씨. 우리의 그, 저, 부산시장 서울이 문현 씨라든가, 하동군수 이수원 씨라든가. 네. 사실상 이 경남 도지사로 불러드려야 되지만. 네. 등등 해서, 이, 다관왕들의 사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뭐랄까, 기득권자들이죠. 그렇게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게 권력입니다, 이제. 권력. 되게 다 읽는 입장에서, 퀄상, 이 양반들이 이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역사가, 승자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구나. 아, 이게 저 심판, 제가 이제 엄파이어니까. 네. 심판 입장에서, 아, 평점이 높은데 어떡합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숙박업자 정승호 씨의 사연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친박신당. 네. 태깅 사연으로 인사하셨죠. 네. 네. 자, 정승호 씨의 사연입니다. XSFM 여러분 안녕하세요. 숙박업자 정승호입니다. 네. 요파시 블랙과 그알실 화이트. 가격 대비 너무 좋은 퀄리티의 티셔츠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연이 소개되어 아직 쿨다운이 돌지 않은 듯하지만. 아, 근데 이제 그 만화가 빨리 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네. 좋게 된 일이 생기면 요파시부터 생각나는 덕에 오늘도 메일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자기는 좋게 된 일이 많이 생기는, 직군이다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라는 겸손 아닌 겸손을. 네. 자, 이 좋게 된 일은 오늘 밤, 갓 생긴, 했 생긴이요? 생긴 신선한 좋게 된 일입니다. 네. 지금 이 새벽 1시니까 약 3시간 전 밤 10시가 넘은 시간 숙소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분들이 저희 숙소에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네. 얘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숙소가 어떤 범죄에 휘말린 걸까? 코로나에도 버티던 가게를 드디어 접어야 하나? 그러게 숙박업자분들에게는 뭐 경찰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음을 추스리고 무슨 일인지를 묻자 경찰관분들이 오자마자 투숙객 중에 이 땡땡씨가 있느냐 어느 객실에 묵고 있느냐를 묻더랍니다. 일단 저희 직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투숙객 개인정보를 알려둘 수가 없다고 응대하고 제게 전화를 했고 저는 서둘러 숙소로 가보았습니다. 아, 교육을 직원에게 잘해놓으셨군요. 그렇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 이렇게 불가능한 거겠죠? 그럼요. 네. 지명 수배자가 우리 숙소에 온 건가? 근처에서 어떤 범죄와 연루된 용의자라도 온 것인가?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숙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들으니 이틀 전에 가출한 청소년이 우리 숙소에 묵고 있다고 소셜에 올렸고 스스로가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게 가출 청소년이 네. 자기의 위치를 뭐 인스타나 그러니까 가장 심하게는 유튜브에다가 방 리뷰를 하고 막 네. 그걸 부모님이 확인하셔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대바보죠. 네. 여기서 잠깐 상식. 미성년자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에 사용이 금지되지만 숙소에서 숙박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청소년 일행들끼리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미성년자가 이성 간 혼숙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이랬던 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범죄가 우려된다면 동성 간 혼숙도 제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만 여성 청소년이 남성 피의자의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네. 저희 숙소는 청소년 예약의 경우 항상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체크인할 때 이중 확인한 절차가 있지만 무슨 얘기죠? 법적으로는, 혼숙 빼고는, 이성 간 혼숙 빼고는 가능한데, 또, 각 업소마다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는 또, 그러게요. 그 규칙을, 레귤을 뭐 존중하는 건가요? 업소의 규정일 수도 있고요. 체크인할 때는 이중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번에는 해외 예약 채널로 예약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건너뛰고, 체크인할 때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아무튼 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해 야심한 시간에 경찰관들이 오셨고 조금 뒤 부모님까지 숙소로 오셨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모습이었고요. 네.
부모님에게 아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예약자와 동일한 것을 확인한 후에 객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외출하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지품을 확인해보니 요깃거리 초코과자와 생수 충전기 정도로 간소한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소지품 중에 갓 구매한 아땡폰 박스가 있었습니다. 아, 핫 스마트폰이. 네. 갓 생산된. 그렇군요. 그걸 본 부모님 말씀은 핸드폰 게임을 하도 하길래 폰을 압수했더니 그 길로 집에서 나갔다. 그런데 새 핸드폰까지 사서 이 숙소로 온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네. 무슨 돈으로 아땡폰을 사고 어떻게 그렇죠. 보호자 동의 없이 개통까지 했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왜냐하면 이 경제생활을 하는 어른이 애가 아땡폰을 샀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너 임마 내가 그 엄두를 못 낸 지 몇 년인데 이러면서 억울합니다. 최초의 네. 심정은. 아 근데 요즘에는 아땡폰이 더 그 원래 게임을 하기에는 안드로이드가 더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요. 그 이제 그 5G가 그 요즘 최신형들은 다 5G만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개통 그 기본값이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땡폰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게임하려면 보지다. 네. 그러니까 요금제가 걱정되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경제관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 폰값을 다 내고 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근데 그게 되나? 아니 오히려 그건 안드로이드가 약정을 어떻게 걸어서 일단은 싸게 넘겨받을 수는 있겠다. 네네. 근데 오히려 아땡폰은 그게 불가능할 텐데. 그러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또 모르는 일이죠. 워낙 상품들이 많으니까. 네. 자 그보다 궁금한 것은 가출까지 하게 만든 그 게임이 대체 뭘까였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건데 전형적인 청소년을 이해 못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를 뭐 그 게임을 해체하는 거, 그 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게임이 얼마나 나쁘냐가 보통 부모님의 상상이고 정승호 씨의 생각은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잖아요. 나도 좀 해보자 이거잖아요. 아니 설마 그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가출을 했겠냐 이거죠. 부모님과의 어떤 억압과 갈등의 문제가 더 심층적일 수 있다. 아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정승호 씨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하긴 부모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그죠. 여기서 얻을 교훈은 그 게임이 뭐냐. 자 하지만 아이를 찾는 것이 먼저니 잡념을 지우고 숙소 복도 CCTV를 확인해서 외출 당시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인상착의는 경찰관이 사진으로 찍어 순찰대에 바로 공유했지요. 순찰대가 찾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아이의 부모님과의 어색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복잡한 생각을 하던 중에 고작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순찰대로부터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요즘 같은 마스크 말 그대로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그 말 그대로 패션만으로도 한국 경찰이 얼마나 유능한데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 주로 뭐 보세에서 옷을 많이 산다. 그런 얘기 듣고도 사람 찾고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거에 의하면. 숙소에서 멀지 않은 번화가 거리에서 찾았고 곧장 순찰대가 아이를 데리고 몇 분 만에 숙소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날 찾았지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니까요. 그 쪼렙이다. 뭐 어딘가에 고래바위도 있겠지만 상당히 쪼렙이다. 네가 소셜에 여기 있다고 올렸으니까 찾았단다 아이야. 이건 정승호 씨의 멘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하고 만나서는 안도했는지 금세 손을 잡고 돌아가더군요.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아이 부모님께서 경찰관 분들에게도 별것 없는 저에게도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괜히 황송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저. 네. 링크 좀 세워다오. 늦은 밤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길래 매우 좋게 된 일인 줄 알았지만 빠르게 아이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렇게 순둥한 아이조차 가출하게 만든 그 핸드폰 게임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니까요.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네. 네, 역시, 남의 아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정승호 씨가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물어보면. 아, 그렇죠. 맞을지도 몰라요. 늦었다. 네.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은 이젠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근데 그 왜 서치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조리 다 이제 그 온라인상 디지털라이즈 된 정보를 갖고서 네. 예, 이제 추적을 하죠. 그 그 저기 뭐냐 실종된 아이를. 그렇죠. 네. 뭐 결국 이제 비번까지 막 이렇게 알아내서 하는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요즘 같은 소셜 미디어 시대는 어떤 그 가출 청소년의 뭐라고 하죠? 그 찾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디지털 수사 그거를 하는 팀들이 기술도 굉장할 거란 말이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집을 나간 고지 없이 집을 나간 학생의 자녀의 친구들에게 수사 협조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긴. 네. 이렇게 뭐 소셜에 자기 어디 갔다고 올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이고 꽤나 네. 네. 낮지 않은 확률로. 예.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 저도 참 궁금하다.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어떤 소셜에 올렸을까. 이게 저도 그게 꽤 궁금해요. 아, 이 청소년은 패땡일지 인땡일지 아니면 뭐 틱톡 틱땡일지 네. 아니면 뭐 뭘지 우리가 말이에요. 모르는 무언가가 이제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절망이겠죠. 나중에 결국 못 찾다가 아주 뒤늦게 찾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아는 소셜 미디어가 아니더라. 그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게시판 세대였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게시판 세대. 왜냐하면 막 그 네. DC에 올리고 형들 나 집 나왔어 이런 거. 집 나온 것 자랑 올렸는데. 익명이고 힛겔에 갔는데 내 자식인지 알 수 없어. 아 저희가 이 경찰 행정을 잘 몰라가지고 네. 네, 대충 겉핥기로 짚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